벌써 오늘이 10월 5일인데 아직 달력을 10월 걸로 안 바꿔줘서 지금 바꿔줄 거예요. 이 달력이 좋은 게 이렇게 보면은 앞에는 달력이고 뒤에는 이렇게 그림이에요. 뒤에 이렇게 앙리마티스 작품들이 많은데 다쓴 달력은 액자에다 넣어서 인테리어용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달력에 있던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했던 건데 이제 벌써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느낌 나는 그림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가을 느낌 나는 그림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조화인데 이것도 여름 느낌 내려고 제가 사서 놔둔 거였는데 이것도 이제 치워줄 거예요. 이게 조화인데 생각보다 조화 티도 별로 안 나고 이거 하나 놔두면은 진짜 여름 느낌 나서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튤립도 조화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조화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거는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끝부분만 분홍색이고 이쪽은 흰색인데 이게 햇빛 받아가지고 노랗게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요즘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이거는 남자친구가 추천해줘서 읽었는데, 다른 이제 경제 관련 책들은 좀 읽기가 딱딱하고,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용어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읽고, 경제 쪽도 사실 예전부터 관심이 있긴 했는데, 따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읽고 나서 다시 경제 관련 책들을 읽고 싶어서 앞으로는 그것도 읽어볼 거고, 여러분도 혹시 경제 관련해서 관심은 있는데 딱딱한 책들 말고 좀 쉬운 책으로 시작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뭐 했냐면 요즘에 아이패드에서 프로크리에이트 어플로 그림 그리는 거에 또 취미가 생겨서 이렇게 책도 사봤어요. 이 책은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단계별로 아이패드 드로잉 하는 거를 알려줘서 이거 보고 따라 그리면서 쉬운 거에서 점점 어려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책인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만두고 한 4, 5달 정도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했고 뭘 해야겠다고 생각도 못 했고 그냥 푹 쉬었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잡고, 결혼해서 애기 낳은 친구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분들 인생이고, 제 인생은 따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제 페이스대로 제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려고 해요. 이제 10월이 됐잖아요. 10월이 됐고, 제가 일을 그만둔 게 3월 9일이었으니까, 벌써 그만둔 지 4, 5, 6, 7, 8, 9, 10. 벌써 7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지난달까지는 제가 앞으로 뭐 할지 쉬면서 계속 고민을 해봤고, 어떤 걸 해야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번 달부터는 그거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마랑 등산하러 갑니다.
벌써 힘들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네, 오랜만에 안 해서 그래. 그러네. 모닥불 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형 있다. 어디? 형아. 어? 그러네. 형아. 어, 고양이가 있네 여기. 레미 닮았어. 오이. 오이나 먹어야지. 갔나봐, 먹을 거 없어서. 아, 저 뒤에 있다. 썰면도 있고, 썰면을 먹고. 이제, 여기 와서 갈까? 응. 다시 가자. 저 위로. 시원하다. 다 왔어. 다 온 거지 이제? 응, 다 왔어. 다 왔다. 시장 오랜만이다. 감자 다 써가지고 감자 조금. 예쁜데? 아니 편할 것 같아. 언니 밑에가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예쁘네요. 두 개 다 괜찮아요? 그래요? 난 이걸로 해야겠다. 이런 건 얼마예요? 이건 2천 원짜리. 여기요. 감사합니다. 예쁘다. 몸빼 바지가 편해. 근데 얘는 모형도 예쁘네. 몸빼 바지 수집하려고. 아, 냄새. 맛있겠다. 저런 치킨은 또 다르잖아, 시장 치킨. 자, 나중에 말해봐요. 말했으면 안 나오는 거 아저씨, 세 마리 나눠요? 네. 치즈 핫도그겠다. 모짜렐라 치즈 핫도그. 엄마 신나. 시장 재밌어요. 엄마 신났어. 어, 여기는 긁어야 될 것 같아. 싸서 사고 싶은 게 많아. 칼국수 먹고 갈 거예요. 어,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 나. 끝까지 지나가는데. 이게 4,000원이에요. 진짜 싸지? 어. 잘 먹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칼국수가 먹고 싶은 거. 그랬어? 어. 미안해. 이렇게 택배가 와서 같이 뜯어볼게요. 이거는 제 방에 있는 화분 깨져서 똑같은 거 인터넷으로 찾아서 제가 산 건데 사이즈를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커야 되는데.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록시땅 핸드크림 컬렉션이에요. 제가 손이 건조한 편이라 핸드크림 많이 쓰는데 록시땅은 처음 써보네요. 이게 아까 시장에서 산 바지예요. 편한데? 주머니도 있고 잘 산 듯. 저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커플로 샀어요. 색깔만 다르게. 만족? 만족. 오. 참 머리카락을 너무 좋아해. 야, 머리 감았는데 네가 다 먹고 왔어. 정한 좋아하냐? 그래서 응? 야.